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 그런데 만약에 그 오행이 개인의 자신의 사주에서 없는 경우, 혹은 또 궁합을 볼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건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자,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왕중왕이 있다. 가장 중요한 오행이 누구냐?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이 중에 왕중왕은 화입니다. 명리에서 화를 사주명리에서 가장 중요시합니다. 성경에서도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과 공허의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천지 창조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한 일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취한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화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화가 개인의 사주팔자에서 화가 없는 사람들 또는 궁합을 볼때 화가 없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참고해야 하냐? 화가 없는 경우 그러면 화의 기능을 보자. 화의 역할을 보자. 자, 오행이 있는데 그중에 화가 있습니다. 화. 화는 뭐냐? 기본적으로 성향은 밝음과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어야 밝고 긍정적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화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암 걸렸을 때 암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찍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왜?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견디고 버티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밝다, 긍정적이다, 이런 기운이죠. 그런데 이 화가 전체 오행을 관여한다. 목을 관여하고, 토를 관여하고, 금을 관여하고, 수를 관여한다는 것이겠죠. 이 빛은 나무를, 오행상 목을, 나무를 어떤 역할을 했냐? 나무 생육을 시켜줍니다. 빛을 통해서 나무에게 생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열매와 결실을 따게 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빛을 줘서 이 빛이 나무에서 결실, 오행상 금, 튼실한 금을 맺게 해줍니다. 결실을 맺게 해주기 때문에 오행화는 나무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빛이 없을 경우 사주팔자를 풀다가 사주에 오행상 목은 있는데 화기가 없는 경우는 바로 그럴 때는 열심히 하지만 결실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줘. 빛이 없으니까 결실이 약하다. 빛이 없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튼실한 열매가 아니다. 단맛을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를 했어도 그런 부분이 약하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화는 목에게 생육을 시킵니다. 생육. 키워준다는 것이죠. 자라게 성장해주는 거죠. 좋은 쪽으로 성장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에 관계된 것은 수는 오행상으로 사주 명리에서는 뭐냐? 물이지만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어둡다, 차갑다, 냉하다를 이야기합니다. 냉하고 차갑다 이거죠. 냉하고 어둡다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수는 그래서 색깔도 수를 우리가 검정색으로 봅니다. 검정색은 까맣죠. 어둡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들어가 보면 엄청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수에 물이 깊으면은 어둡다는 거죠. 사주팔자에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혼자 잘 놉니다.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가 화가 들어감과 동시에 냉하고 어둠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암이 걸렸다. 좋지 않다. 냉한 기운이 있다. 몸이 냉하다면 당연히 화, 몸에 열기를 넣어줘서 중화를 시켜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에게 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작용을 통해서 어두운 냉한 것을 제거를 시켜주고 따뜻한 기운을 넣어서 이 기운에서 수의 기운 자체가 중화작용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냉한 기운이 중화작용을 받으면 바로 수생목,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물로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래서 수의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의 기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은 딱딱한 걸 이야기합니다. 딱딱하다. 딱딱하고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요. 차갑다. 화를 통해서 딱딱한 걸 녹여줍니다. 금을 녹여서 딱딱한 걸 녹여주고 차가운 것을 또 따뜻하게 해주고 이 딱딱한 것을 녹여서 활용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딱딱한 걸 풀어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금 자체는 화를 매우 반기고 좋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화는 금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주팔자에서 금이 많은데 화가 없는 경우는 뭐냐? 딱딱하고 자기 색깔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자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누가 아픔을 겪냐? 주변 사람이 아픔을 겪습니다. 왜? 혼자 그냥 치고 나가고 딱딱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뭐냐? 상대도 상처를 받고 본인도 결국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많은 경우는 반드시 화의 기운을 받아야만이 재련이 되야만이 그 사주가 좋은 역할로서의 성공을 간다.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금이 많은데 화가 없으면은 지멋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죠. 싫은 소리를 안 듣습니다. 금이 많은 사람이 화가 없으면 싫은 소리 안 듣습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중심으로 가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화는 이 토, 대지에 비춥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해줍니다. 빛을 통해서 흙에게 산소의 고향, 빛을 통해서 이 흙에 산소공급 받아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토가 있는데 한겨울에 토다 그러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꽁꽁 얼어 있는데 사주에 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토의 기운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역량 발휘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기운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늘 어떤 일을 해도 힘들다. 그런데 화기운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운을 펼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화의 기능이 온갖 오행에 자기가 화가 전체를 다 관여를 하는데 이 사주가 없는 경우 어떡하냐. 사주팔자에서 그런데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화가 있는데 충과 형을 당할 때 충과 형을 당할 때 화가 있는데 그것이 깨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데 충돌을 해서 깨져버리고 충돌을 통해서 얘가 자기의 본래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될 때는 그것 또한 아픔이다. 사주팔자에 화가 없다 이런 경우 그러면 궁합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궁합을 볼 때 상대를 보고자 할 때 상대가 화기운이 없었다. 그럼 화기운이 없을 때 나도 없고 상대도 없을 때는 어떤 건가?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 왜? 긍정적인 기운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없는 사람들은 화를 찾으러 다닙니다. 늘 화를 찾으러 다닙니다. 화가 없으니까 사주에서 늘 화, 긍정과 밝은 사람을 원합니다. 사주팔자에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화기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수가 많아서 화가 없는 사람 또는 화기가 없는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눈물을 흘립니다. 상대가 자기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알아주면 눈물을 흘리고 금방 마음을 풀고 듭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늘 찾죠. 자기에게는 늘 핸디캡이죠.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세상은 각자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각자 살기 바쁘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화기가 나에게 주지를 않으니까 결국 뭐냐? 화가 없는 사람은 혼자 잘 논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결국 혼자 노니까 뭐냐? 종교에 빠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어떤 종교를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나 종교에 귀하려고 한다.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화가 없는 사람들은
궁합을 볼 때 반드시 상대가 내가 없을 때는 상대가 화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없는데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왜냐? 처음은 좋냐? 종견, 마침내는 괴뢰, 종견 괴뢰. 처음에 볼 때는 괜찮아, 마지막에는 괴롭다, 아픔으로 끝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기운 자체가 없는 사람, 화기운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 아이가 태어난데 화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난데. 혹은 개명하고자 할 때, 장명을 하고자 할 때, 사주에서 화가 없는 경우는, 사주팔자에서 없는 경우는 화를 잡아주면 됩니다. 사주가 춥고 냉하고 화기가 없으니까 이름에 따뜻한 기운을 집어넣어가지고 불러주는 것이죠. 따뜻한 이름이 전달되는 그런 화기가 있는 이름을 전달했을 때 그 파동에 의해서 상대는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좋은 전달을 받기 때문에 그 기운에 알파작용을 합니다.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사주를 무시합니다. 장명을 제대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장명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장명을 깊게 공부해 본 사람들은 장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장명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터부시하고 무시를 하지만 저는 이 장명에 대해서 오랜 세월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내고 또 개명을 장명을 하면서 그 관계를 봅니다. 근데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은 화를 집어넣어서 장명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화만 넣어갖고 장명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화는 선택입니다. 화를 선택해서 병화를 선택하냐 정화를 선택하냐 강약조절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령, 삼오노인 이런 부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거기에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지켜서 장명을 했을 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로 활용하라. 어떤 사람? 화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없는데 상대가 없다 그럴 때는 뭐냐? 한 번 정도는 잘 참고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 왜? 종견 괴뢰라고 했으면 마지막에는 힘들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충과 형이 있을 때는 뭐냐? 사주 원국에 화는 있지만 충이나 형이 당했을 때는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형과 충이 풀리는 시기만 가면은 그 다음에 원상태로 가니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사주를 풀 때 어쨌든 화가 있냐 없냐 화기가 깨졌냐 안 깨졌냐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사주를 제대로 진단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행 중에서 화는 있어야 합니다. 화는 있어야 한다. 화가 있는데 상처는 받지 않아야 한다. 형충이 되지 않아야 한다. 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운이 잘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은 먹고 갑니다. 건강, 삶 자체에 여러 가지 기운에서 기본은 먹고 가기 때문에 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때 항상 화의 기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사주의 전체 흐름을 보는 편입니다. 사주에서 오행상 화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 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